그렇습니다. 헨리의 원, 포, 쓰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 예. 이거 무슨 뜻입니까? 원, 포, 쓰리. 원, 포, 쓰리. 예. 신홍 씨 기억나세요? 저번에 얘기. 아, 전 다 알죠. 아, 예. 그래요. 당연히 알죠. 원, 포, 쓰리는. 예. I love you. I love you. 어, 왜 원, 포, 쓰리예요? I 그 숫자, 약간 I는 one. 한 개. Four. L-O-V-E. One, two, three, 네 개. four. 네? 그리고 you, one, two, three, you. 아, 그래서 세계. 그래서 그, 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삐삐 세대 때 486. 어, 그거 아는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가사에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나는 143, 너는 486. 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아니, 너는 아니. 정말 I love you 143. 영어 까먹은 거예요? 486. 네, 이런 거죠. 순간 영어 까먹은 거죠. 어, 네네. 아, 저 요즘 아 너무 헷갈려요. 요즘. 어, 어디 아니 뭐 중국어도 하셔야 아, 중국어도 되고 홍콩어도 해야 되고 태국 가면은 사우디캅도 어, 해야 되고 태국어 엄청 잘해요. 예. 아, 아, 너무 너무 헷갈려 요즘. 펜리치 잠깐만 그러면 한국어 하죠. 네. 영어 하죠. 네. 중국어. 홍콩말. 홍콩 광동어 거기다가 또 뭐 태국어. 태국어. 혹시 뭐 다른 것도 아, 있어요? 대만. 대만어도 또 따라 있어요? 네네네. 아 진짜 많이 하죠. 6개국 하는 거예요. 6개국어. 아, 다 잘하지 않아요? 예, 그래요. 네. 알아요. 영어 영어 들면은 어. 네. 아, 뭘 제일 잘해요? 옛날에 영어 제일 잘했는데 예? 네, 이제는 한국말 더 잘하죠. 모르겠어요. 한국말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좋습니다. 헨리 노래 듣고 왔으니까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원했던 그 시간 헨리 씨한테 꼭 시켜달라고 부탁했던 엄청난 그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어, 어떤 거? 상품 소개 빠밤. 아, 예, 이거, 이거. 지난번에 읽었을 때 굉장한 발음으로 상품 소개를 해주셔서 화제가 됐었어요. 어, 지금, 오늘은 어떻게 소화해 주실지 헨리 시간의 상품 소개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예. 신농의 심심타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에너지 음료 볼트 에너지에서 음료 세트. 머리 아, 머큐리 쿠스페리에서 핸드폰 케이스 상품권. 어? 나사렛의 학교에서 치킨 교환권, 샴푸 세트, 닭고기 세트를 드리고요. 예? 이번 주 문화 선물로는 대학로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의 대명사, 뮤지컬 김종욱 찾기의 티켓을 드립니다. 예? 이벤트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심심타파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신청 글을 남겨주세요. 어? 신농의 심심타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어플리케이션 미니 그리고 튜닝 으르고 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아,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 팟캐스트라고 하는 줄 깜짝 놀래라. 어, 예, 팟캐스트. 예. 매일 밤 12시 95.9 어? 주파수 고정 잊지 마세요. BG 아웃. 아, 예, 잊지 마세요. 아, 그거는 아니고. 네네네. 예. 아, 잘한다. 어, 아, 잘했어요. 예, 최재형 씨가 좀 좋아졌어요. 예. 아니요. 아니, 안 좋아졌어요. 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최재형 씨가 잘한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어, 그거 알아요? 살아있네. 서예진 씨. 살아있네. 저번보다 나아졌다. 어, 저번보다 나아졌다는데요? 아니요. 제가 다시 읽으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기회 없습니다. 아, 예. 김미애 씨가요.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컸으면 우리 아들 3살, 엄마 나이 31살이라고. 아들이 있는데 헨리 씨처럼 컸으면 좋겠대요. 저처럼? 예, 예.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은데. 헨리 씨도 본인과 똑같은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하면 별로예요? 아우 별로죠. 네. 저 이런 아들 낳 제가 만약에 이런 아들 예? 낳았으면 엄청 예? 많이 때렸을 것 같아요. 네. 아, 말 안 듣는다고? 어, 말 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우리, 아들 안 좋아해요. 예. 아니 저 지난번에 우리 대만 갔었나요? 우리 네. 헨리 씨 어머님 만났었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예, 어머니 만났는데 어머님이 완전 생기발랄하시고 헨리 씨 너무 이뻐요. 그리고 헨리 씨 친 동생도 만났거든요. 여동생인데 아, 맞아. 너무 이쁘게 생겼고. 근데 어머님은 헨리 씨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 뭐 엄마 모르는 거 많죠. 한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그냥 아, 방송은 보시는데 방송은 평소에 뭐 아니요 저 평소에도 이렇게. 뭐 착해요. 뭐 없어요. 네. 다 말해? 네. 다 말해요? 어, 다, 어, 없잖아요 형이. 진짜로. 아니요. 아니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 말했죠. 예, 없어요. 예. 자, 헨리 씨와 상품 소개까지 해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 출연했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순수하고 해맑던 헨리 씨가 확실한 캐릭터를 잡았어요. 어?